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지난주 비료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서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데에 따른 건데요. 요소도 그렇고 인산암모늄도 마찬가지로 비료의 원재료들이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고요. 지난주 수요일 출연했던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이날 동방아그로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요소 비료 관련주를 제안을 했죠. 그리고 오늘까지 수익권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요소비료 관련주에 이어서 화학비료 관련주도 짚어준다고 하네요. 자, 월요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래칸과 위칸을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서요. 바람이 무지하게 불더라고요. 네, 이렇게 스쿠터 타고 막 오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웅청웅청거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출하실 때 바람 조심하셔야 되고 입간판 같은 것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월요일 장을 시작을 했는데 아침서부터 또 난리예요. 여러분. 차트 매니저가 매일 나와가지고 난립니다, 난립니다. 안 믿어지시죠?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오늘 오전에 위지윅 스튜디오 드디어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우리 노란 톡방에서 또 따로 진행을 했던 한네트, 그죠?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고요. 오늘 바로 급등, 10%대에 또 급등을 보여주었던 링크 제니시스.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들을 오전에 엄청나게 챙기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거기에다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주에 공략했던, 그렇죠,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 빠르게 빠르게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요일이니까 입이 조금 덜 풀린 것 같은데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오전 브리프 내용인데요. 해외 증시상, 자, 미국 고용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둔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연착륙을 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에 상승 마감을 하였고요. 이번 주 12일,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나옵니다. FOMC를 첫날에 이 CPI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금리 동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부분의 빅테크주들 등이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의 목표가를 $220로 상향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사항이에요. 금요일 시장, 우리 계속적으로 수익 챙기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죠?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환율이 장중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수,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이 환율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원포인트 강의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맞죠? 원포인트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좀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을 그 파월의 발언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느냐.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왜? 지금 사람들이 너무 긍정적인 신호에만 환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해서 내년 실적에 대비해서 종목들, 포트들 구성을 좀 해나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섹터는 바로, 그렇죠, 화학 비료 관련 섹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그런 사료 관련주들 또는 그 외에 어떤 섹터들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개별 장세로 흘러가는 그러한 시장 내에서 무조건 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갈 만한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두 종목씩 정말로 운이 좋게도 어때요? 계속 VI 발동 걸리는 종목들로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고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체시스와 남해화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시스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차트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볼 때는 차트를 길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길게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현재 매집을 해왔고 이평선은 현재 어디에 있고 그리고 거래량은 얼만큼이 터졌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 야, 너희들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따라 들어가나요? 우리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맞죠? 눌림을 잡겠다. 그래서 많이 먹었어? 너 곧 소화시키려고 조정 주겠네? 라고 하면서 공부했던 유통주식스 체크하고요. 아래에서 동반되고 있는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상승을 하면서 나오는 거래량은 무엇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신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 구간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 그래. 너희들 여기에서부터 너희들이 매집을 시작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해먹고 나간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해먹고 나갔습니까? 그렇죠. 밑에서 들어온 물량들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뭡니까? 그렇죠. 매집을 했다. 그런데 이평선을 확인을 해보니 어머, 너희들 그렇게 크게 수익 난 사람들은 없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점 11월 22일 날 3,265원을 찍어주면서 고점에 다다랐는데 여기에서 마운 거래량들이 해먹고 나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물량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 이후에 눌림목 발생을 하고 눌림목 이후에 혹시 너희들 다시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고점을 찍어주고요.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왔더니 지금 이 구간 내에서, 그렇죠? 5일선에서 지금 현재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저점, 최근에 저점 체크하시고 거래량 체크하시고, 그렇죠? 추세라인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공략을 단기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공략 섹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넷째 형 어디 있어요? 넷째 형. 막내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넷째 형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중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고 장기, 장간 중장기적으로 스윙주로도 가능한 종목 바로 체시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주봉 보세요, 주봉. 얘네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상승 이후에 조정 주었죠? 상승 이후에 여기에서부터 이만치 상승을 했으니까 어때요? 조정 주었죠? 조정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이후에 지금 뭐 주고 있어요? 조정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너희들이 지금 상향까지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지난주까지 소화를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체시스였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남해화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좀 올라가 있던 종목들 봤죠?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가지고 온 종목 남해화학이에요. 오케이. 야, 너희들 그래.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 다 해먹었어. 우리는 참고만 할게. 요 라인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매집이 시작된 요 라인까지서부터만 우리는 이 앞으로만 보자 이거죠, 차트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해먹고 나간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아왔다라고 하면 어디에선가는 해먹었어야 되는데 나가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보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머, 너희들 이렇게까지 눌림을 주었다가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면서 눌림을 주었어요. 그런데 얘 뭐예요, 얘? 갭으로 상승을 시켜놓고 갭 상승 이후에 위에서부터 윗꼬리를 주면서 그냥 눌러버렸죠. 이거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이 절대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캔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자꾸 어때요? 윗꼬리들이 자꾸 달리고 있다.
수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공부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요. 동반된 거래량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죠? 거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길래 제가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봤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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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선 그어놓고 분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선 그어놓고 자 여러분 돌파합니다.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 많다 없다. 무지하게 많다. 지금 뭐 하고 있다? 빌면서 제발 본 좀만 오게 해주세요. 본 좀만. 네. 여기 잘못 들어가갖고 8,000원 이상에서 지금 현재 물려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트 매니저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요날 금요일의 캔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금요일의 캔들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의 캔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뭐가 있던 거예요? 갭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오늘 날짜에 요 캔들이요. 지금 현재 뭐예요? 갭을 현재 메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상승을 했다가 내려와서 메워줄 것이냐 아니면 메우고 나서 상승을 할 것이냐 그 기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오전에 차트에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마찬가지죠. 지금 막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내가 아래에서 혼자 싸우겠다라고 올라가고 있어요. 5일선이에요. 그리고 21선 넷째 형이 막내 도와주러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형제가 뭉치면 힘이 세다 안 세다? 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주봉을 마찬가지로 좀 볼 건데요. 너무너무 수상한 게 저는 얘네들이 너무너무 수상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꼬리 달리는 종목들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꼬리 달리는 종목들 아무 종목이나 막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예전에 윙이푸드 크게 수익냈죠. 앞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 흐름이었어요, 꼬리. 링크제니시스 차트 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결과를 다 안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요 금요일까지의 지난주까지의 캔들이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함께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상한가 진입을 했던 위지익 스튜디오 한네트 지금 몇 프로입니까? 우리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수익권이에요. 그죠? 링크 제니시스 오늘만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혼자서 종목을 선별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해서 우리 노랑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3개월만 여러분들 딱 한 주씩 가지고서 연습하시면은요 누구나 가능해요. 해서 우리 노랑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차트 매니저와 함께하는 노랑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로 화학 비료 관련주, 이 화학 비료 섹터에서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해 봤습니다. 체시스 그리고 남해화학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 공부까지 간략하게 해 봤는데요. 이렇게 상승 나왔다가 조정받고, 상승 나와서 또 조정받고, 이러한 종목들이 왜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따가 내올 매매 시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에도 시선 고정,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더 많은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면 머니 키워드림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와 문자메시지 둘 중에 편안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저희 정규 방송 시간에 TV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 형태로 띄워드립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이 네모진 부분을 촬영하듯이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고요. 스캔을 잘 하시면 잘 완료가 되면 단톡방 입장하는 링크가 뜰 겁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만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7788 잊지 말고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말고 나는 아날로그 방식, 문자메시지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다름 아닌 이정혁 이렇게 전문가 이름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머니 키워드림 방송 시간 50분 동안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안내하는 방법까지, 들어오시는 방법까지 또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저희 정규방송하고 있는 시간에도 톡방에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뉴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공부하는 방법, 이번엔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무료 강의 어떻게 시청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는, 네, 지난주죠. 지난 주말에는 영상을 못 올려드렸어요. 왜? 네, 제가 좀 지방을 좀 다녀오느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참고로 블륨뷰티 원장님 짱, 너무 아주 티 안 나고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뭐, 아무튼 여러분, 주말에는, 이번에 여러분들께 평일 저녁마다 이렇게 차트 매니저 이 박사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냈던 것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인증 올려드리고 있고요.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저녁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또는 여러분들 뭐 시간 뭐 어디 뭐 출근하실 때 잠깐 틀어놓으시고 라디오 듣듯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공부가 되더라. 공부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12월, 그죠? 12월 20일인가요? 네,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또 저녁 먹기로 했죠. 저희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소통하고, 요즘 시장에 대해서 같이 의견 나누고, 이렇게 여러분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려드려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도 하고요, 사무실에서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모자 쓰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종목을 딱 선택을 해서 왜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략할 타이밍은 어딘지, 그리고 왜, 도대체 왜 이 종목을 픽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 못했던 거요. 오늘 저녁서부터 다시 한번 공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오늘 저녁에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개월만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앞으로 하루 이틀 매매하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한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맛보신 분들은요, 절대로 이 시장을 벗어나실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나중에 여윳돈 생기시면 또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주는 종목들만 받아서 매매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어렵냐고요? 안 어려워요. 예, 여러분 오셔가지고요, 충분히 여러분 한 3개월 정도만 공부하시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이요, 매일 나와요. 투자금이 없어서 매수를 못할 정도로 매일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시장에는 정말 고수님들 많이 계세요. 전문가분들, 진짜 멋진 전문가분들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종목 받으셔서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혼자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3개월만 딱 공부하시면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거고요. 손실률은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4층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제 얼굴하고요. 제 얼굴하고 제 이름 갖다 놓고요, 이렇게 사칭하고 있어요. 자기가 저인 마냥, 자기가 차트 매니저인 마냥, 제가 차트 매니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칭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그곳 외에는, 노란톡방 외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1대1 상담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런데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수익을 냈던, 아니 도대체 위직은 왜 잡았어요? 링크제니시스 왜 잡았어요? 한네트 왜 잡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요. 요거예요, 요거. 의미 있는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그래서 종목을 딱 보실 때에는요, 이 유통주식수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 영 하나 창을 딱 여시면 요 가운데 총 주식수가 나와요. 그 종목의 총 주식수가 나오는데 그 주식수에서 어떻게 한다? 한번 클릭을 딸깍 눌러주면요, 유통 주식수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나서 종목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료 강의라든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 같은 거 막 올려드릴 때 보시면 어때요? 제 차트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에는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저도 요거 좀 표시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쉬워요.
자,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요거를 클릭. 그러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유통 주식수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여기로 쏙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쏙 들어오고 나서 적용과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차트에도요. 이렇게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될 거예요. 요거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통 주식수도 표시가 되고 다른 거 다 표시가 돼. 제가 이평선 며칠 이평선 쓰는지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신기한 게 있어.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래량의 색상과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색상이 다르죠? 응. 여러분들은 기본 설정으로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캔들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 색깔도 똑같이 하고 싶으시다. 어떻게 하시느냐? 요거를요, 이 거래량 막대를 더블 클릭 두 번 따닥 누르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표 설정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라인 설정에 들어가세요. 다른 거 만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놔두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차트에 있는 이 거래량의 색상이 캔들의 색상과 동일하게 바뀐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야, 오늘 양봉이었는데 오늘 사는 사람이 많았어? 야, 오늘 파는 사람이 많았어?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종목을 딱 골랐어. 매수해야 되겠죠? 우리 오늘 오전에도 공략한 종목이 있습니다. 맞죠? 저 방송 오기 전에. 자, 여러분 요거 추격 종목입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요. 요거 우리 한번 추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간 종목 있죠?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A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자, 5,3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3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딱, 야, 차트 매니저가 요거 관심 종목이래. 야, 요거 수상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차트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호가창이 막 움직이고 있어. 막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 불안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할로 지뢰 설치를 하죠. 뭐예요? 그 금액대 이하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 매수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죠? 체결 안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요. 따라라락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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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올라가면 나는 이미 수익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매도 설정 미리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단타요? 당일 단타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요. 마음 편안하게 본업 보시면서 업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고 여러분들 그 고점에서 어떻게 파실 수 있어요? 못 파시죠? 그러니까 미리 매도도 걸어 놔야 하는데 그러면 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걸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동 매도를 설정을 하셔라. 뭐예요? 맞아요. 매수를 했어요. 거래량도 확인하고 이평선도 확인하고 해서 매수를 딱 했으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시면 여기에 잔고가 있어요. 잔고 클릭. 그럼 여러분들의 잔고들이 막 나올 거예요. 막 나오겠죠? 그럼 일반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탑로스 기능을 딱 누르시면요. 여기에서 이익 실현에다가 체크. 그래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뭐예요? 평당가가 쫙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몇 프로에 한다고요? 그렇죠.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놔요. 몇 퍼센트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50% 절반만 요 수익률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던 회의를 하시던 식사를 하시던 주가가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속 보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몰래 위에 상사 눈치 보면서 몰래 이렇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정만 해놓으시면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다. 아시겠죠?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아니 난 말이야 나는 HTS 말고 휴대폰으로 하는데 휴대폰도 가능해? 가능합니다. 주문 탭에 들어가셔서요. 자동 감시 주문을 딱 누르시면은 여기에 매도 조건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딱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잔고가 떠요.
그 잔고를 클릭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90일 동안 알아서 얘가 그 주가에 도달을 하면 90일 동안요. 얘네들이 감시를 해줘요. 이거요 여러분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왜 활용 안 하세요?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자동 매도를 꼭 설정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은 무슨 재미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재미없는 세상, 무료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제가 이제 지금 소액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 만들기. 뭐 1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서도 종잣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도전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단기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만들기 한번 해볼까 지금 저는 생각 중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거겠죠. 해서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제가 요즘에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올해 나이가 너무 많은데 괜찮겠느냐. 내가 올해 70이 넘었다. 아유 70 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서부터 다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잣돈이 크지 않아도 투자는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노후 대비 그리고 재테크는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셔서 3개월만 해보라라는 말씀하셨죠. 내년엔 또 미국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우리 머니키워드림 시간 통해서 해줬던 차트 매니저인데 자 오늘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이니까요. 해 바뀌고 나서 신년 다짐처럼 시작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보시는 거 어떨까요? 주식 공부 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단톡방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두 가지 있죠? QR코드,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향 준비해놨으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에 다시금 띄워드립니다. 스캔하시고 들어오실 때 7788 번호 참여 코드 입력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7788 잘 기억하셨다가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한 번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 채널이니까요. 문자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전문가 성함이죠. 이정혁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을 드릴 때 링크 그리고 참여코드 포함해서 보내드릴게요. 7788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완료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울매매 기법의 선구자 우리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전문가님 강의 이어가 주세요. 자, 매매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준을 잡아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테크의 3요소가 뭔가요? 안정성, 그죠?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부합이 되어야지만 재테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기준도 없이 매매를 하시는 거는요, 도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우리 노란톡방에 오시게 되면은 이 내올매매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매매 패턴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가지 이 내올매매예요. 이 내올매매는 무슨 뜻이냐? 내려올 때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매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뭐예요? 하단에서 침수,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이에요.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의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매수하고 나서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땅하니 보이면은 뭐예요? 홀딩하시라는 홀딩. 여러분 홀딩하세요. 전량 다 팔지 마세요. 들고 계세요. 조금 눌렸어요? 기다리세요. 홀딩하는 거예요. 자, 매수해 놓으면은 5%, 7%, 10%에다가 뭐 한다고요? 그렇죠. 매도 설정.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죠? 자동 매도를 반드시 걸어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낸 종목들이죠. 노란 톡방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빨리 입장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 뭐예요? YBM 넷이었어요. 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왜. 아니, 이평선 확인하고 추세선 확인하고 그렇죠? 거래량을 딱 확인을 했더니만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죠. 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 매수했어요. 매수했더니 어머나 얘가 가는 척 하더니만 슬그머니 빠져요. 누군가는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네, 뭐 했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뭐라 그랬어요? 홀딩. 왜? 빨간색 화살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가 뜨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나온 종목은 뭐라고요? 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어디에서 나와요? 또 나오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또 나오게 되면 다시금 들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다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오늘 좀 빠진 것 같더라고, 오전에 보니까. 자, 다음 종목이에요. 미래생명자원. 왜 들어갔어요? 이거 왜 들어갔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아니, 여기에 물찬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갔죠. 그리고 나서 자리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째려보고 있던 거예요. 언제 물 차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한다. 여기는 찼네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한다. 아시겠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매도를 그렇게 하셔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에요. PC 디렉트.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 확인하고요. 그죠? 중요 이평선 제가 계속 이거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물찬 자리가 나와야 돼요. 그죠? 딱 그랬더니 어때요? 어머나.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간다.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한다. 근데 요 자리 잠깐 나오긴 했네요.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도 골라놓고 나서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물찰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된다. 자, 마지막 종목 LNF였죠. LNF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와서 30% 이상 현재 수익권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요. LNF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다가 우리가 저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러한 자리들은 나와요. 근데 얘는 내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LNF도 우리가 내울 매매로 잡았던 종목이었다. 여러분들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3개월만 눈 딱 감고 공부하시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요, 여러분. 우리 무료방에서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체험방, 그죠? 우리 노란톡방에 딱 들어오시면 아침에 브리핑 올려드리죠. 관심 종목 가져다가 우리 함께 매매하고 있죠. 원포인트 해드리죠. 또 장 끝나고 나면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제공도 해드리면서 주기적인 오프라인 학습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학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수익을 내시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해서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 종목 설명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빠르게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난 종목들 복기해보면서 내울매매 기법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종목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이정혁 전문가와 방송 외 시간에도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 화, 수 출연하고 있고요. 오늘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열어드리는 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들어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얼른 지금 휴대폰 찾으셔서 QR코드 찍고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때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튕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지금 QR코드 이쪽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를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링크 나타날 때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샵 3772번으로 문자 먼저 보내셔서 링크 받으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 내용은 이정혁 차트 매니저 이름 세 글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참여 코드 마찬가지 7788 입력 정확하게 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니 키워드림 이제 공략주 공개할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내울매매 기법이 포착된 종목, 이정혁 전문가의 레이더에 들어온 종목 오늘 과연 무엇일까요? 두 종목인데 기대해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설명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서 또는 우리가 관심 종목이나 이러한 것들로 매매하는 것들 장기 종목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커피 자판기에 손 들어가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대요. 그만큼 승질이 급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장기적인 종목과 단기적인 종목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시총 무거운 거, 나는 그냥 좀 눅눅하게 기다리는 거 들어가서 기다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러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눌림목 잡아서 그냥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죠. 그런데 승질이 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수익으로 얘가 10% 수익이 났어요. 얘가 20% 수익이 났어요. 얘가 30% 수익이 났어요. 수익 금액을 가져다가 엎어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엎어치기 안 시키죠, 여러분. 그죠? 엎어치기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계좌 관리하는 요령이에요. 1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요. 가서 현금 인출하시라니까요. 빼세요. 빼서 내 지갑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에요. 엎어치기 했다가 여러분들 그거 40%, 50% 손실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빼세요. 절반 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은 수익금 있죠? 남은 수익금으로 단기 적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적금.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매수하겠어. 한 달에 한 번 매수하겠어. 매수 계획을 잡고 나서 적금 넣으시는 거예요. 시총 상위권이라던가 조금 묵직한 종목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기 적금 여러분들 암만 뭐 빠른 만기를 온다라고 하더라도 몇 년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장기적인 종목들. ETF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관심이 가는 섹터가 있거나 그러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단기적인 종목에서 수익을 빠르게 내서 수익금의 일부로 모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언급을 드린 거예요. 우리 장기적인 적금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종목에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을 좀 내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수익금을 가져다가 우리 와이프 디올백도 하나 사주시고 그죠? 우리 자동차에다가 고급류도 좀 넣어주시고 좋은 옷도 한 벌이 해있고 우리 아이들 좋은 옷도 좀 하나 좀 사주고 그러자고요. 그런 재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함께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지금서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경 BK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석회사업, 비료사업, 얘네들이 광산사업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슈는 이슈일 뿐, 그죠?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은 뭐로 움직인다?
기대 심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해서 최근에 수급 상황들, 매매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어우, 태경 비키. 예, 좋아요, 좋아요. 자, 봤더니요, 여러분. 어때요? 주가의 위치가 지금 현재 고점이라고 잡고요. 여기를 최저점이라고 이렇게. 아니면 단기 저점 여기 잡을까요? 여기 잡을까요? 저점으로 잡아도 지금 어떻습니까? 고점 라인에 있어요? 저점 라인에 있어요? 차트를 이렇게만 보시면은 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간 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체크를 하셔라.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뭐 체크해야 돼요? 유통주식수. 유통주식수 대비 거래량들 체크해야 되겠죠? 거래량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이 나온 구간만 우리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수상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좀 점선을 좀 쳐왔는데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자리들을 보게 되면 얘네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눌림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패턴이다. 얘네들, 아, 너희들 내보내면서 눌러주는구나. 유통주식수 체크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수상한 자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 자리를 여러분들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꼬리 줬죠? 꼬리 줬죠? 갭 상승 이후에 눌러버립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이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예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흘러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꼬랑지로 겁 줬죠? 꼬랑지로 겁을 확 주고 나서 다시금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우상향 추세로 바꿔놓았다. 이거요, 여러분.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얘네들이요, 이렇게 꼬리를 줬어요. 이렇게 눌러놓고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저점을 높여가고 있느냐 이거죠. 저점을 높이는 거는요, 여러분, 개인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위에서 때려요. 두더지 잡기처럼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또 때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매수, 대기 어떻게 한다고요? 아, 조금 전에 공부했어요. 그냥 어우, 나 확 들어가겠어, 나 말이야,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 한 방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대로 대기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얘는요, 여러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벌써 두 군데가 나타났죠. 뭐예요? 갭. 그죠? 요 갭 상태를 얘네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갭을 관리한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현재 핸들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 꼬리를 주면서 눌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자리 확인하시고요. 저점자리 확인하시고.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자리 있죠, 여러분? 오늘 오전 차트니까 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건데, 아래에서 21선과 5일선이 버텨주고 있어요. 어때요? 공략해볼 수 있겠죠. 60일선까지 아래에서 셋째 형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예요? 주봉이에요. 주봉. 하, 주봉 보니까요. 너무나 흔적이 명확해. 뭐예요? 아니, 이렇게 겁을 줬어요. 그죠? 야, 나는 더 빠질 거야. 내놔, 박 사장님 저한테 주세요, 최 사장님 저한테 주세요, 손절하세요. 이렇게 겁을 주고 나서 갭으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사람들 멘붕 올까요, 안 올까요? 멘붕 와요. 멘붕 옵니다. 여기에서 손절하셨던 분들이요, 이렇게 갭으로 상승됐을 때 분명하게, 아, 나 다시 들어가야지, 들어간데 눌려요. 또 던지실걸요? 물량 안 들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꿔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너희들 이렇게 흔드는구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비중 관리해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겠어. 좋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태경 BK였습니다. 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아, 요 종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경농입니다. 경농인데요. 얘네들도요,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상승을 해 있는 종목 따라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작물 보호제라든가 영양제,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빈대 두 마리가 유입되면은 120일. 무슨 얘기예요? 빈대하고도 엮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요, 어느 뉴스가 되었던, 어느 이슈가 되었던 한 가지가 터지면 어디에다가라도 엮겠죠. 그죠?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 같다. 어, 경농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수상하죠, 여러분? 엄청 수상하죠? 어. 이런 종목들은요, 되게 재미있어요. 자, 상승을 했다가요, 여러분. 하락을 쭉 했는데, 상승했을 때 터졌던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 그리고 나서 하락을 쭉 했는데 하락한 자리에서 다시금 매집이 들어왔거든요. 그죠? 매집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 하락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따라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들고 있는 물량 던지실 거예요? 안 던지실 거예요? 던진단 말이에요. 나온 물량들이 체크가 됩니까? 없죠. 누군가는 계속 들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 상단에 만약에 내가 들고 있어요. 본전 왔어요. 예를 들어서 본전에 왔어요. 던지실 것 같습니까? 안 던져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 심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하다가요. 본전에 오면요. 마음이 싹 바뀝니다. 어떻게? 내가 말이야. 어? 이거 말이야. 이거 2만 원, 3만 원 간다고 해갖고 내가 들어갔는데 나보고 지금 던지라고? 나 죽어도 못 던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위로 매물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량대를 내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얼만큼이 나오는지. 즉, 이 자리에 들어가 있던 단기적인 상승에서는요. 보세요. 단기적인 상승에서는 이러한 상승 패턴으로 해서 물량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안 나오네? 크게 동반이 안 되네? 어, 김 팀장, 네, 조금만 더 올려봐. 네, 올려주는 거예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랬더니만 어, 어느 정도 좀 튀어나오네? 겁을 줘야 되겠죠? 네. 눌러준 겁니다. 충분하게 눌린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 먹었어요. 네. 16,000원. 얼마에 모았어요? 10,000원에 모았어요. 10,000원에 모아가지고 6,000원 뛰기 한다고요? 제가 유유제약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 그거 제가 지금 짤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단에서 터트리면요. 네. 임대료도 안 나와요. 직원들 급여도 안 나옵니다. 뭐예요? 그렇죠. 무언가 앞전에 있던 물량대를 잡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아니, 너희들 말이야. 그래,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치자. 그래, 너희들 만 원에 모아서 16,000원에 다 털지도 못하겠지만 털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주가가요, 여러분, 계속 흘러내려야죠. 왜 안 흘러내립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다시금 저점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5일선이 굉장히 혼자 힘겹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몇째 형이에요? 첫째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형, 가장 큰 형, 장남. 장남 파워, 어, 좋은 거 아시죠? 장남이 직접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다. 어, 어때요? 어때요? 그렇죠. 무언가 지금 한 방을, 그렇죠,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주봉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한번 상승을 준 이후에 하락을 시키고 있는데 나오는 물량 대비해서 하락의 폭이 더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죠?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에요. 공략해봐야 될까요? 안 해봐야 될까요? 해봐야죠. 기준을 잡고 나서 함께 공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종목,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또 가지고 왔는데 대응 방법이에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감으로 하지 마세요. 어, 야, 이거 차트 매니저가 이거 좋다 그랬어. 어, 나 그냥 한꺼번에 확 사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응 전략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확한 비중,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요, 얼마든지 수익 내요. 아시겠죠? 해서 대기 매매의 습관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 자동 매도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수익도 계속 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노란톡방에서 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 살펴봤고요. 먼저 태경 BK 저점을 높이고 있는 점 확인하셨고 분할 대응 잊지 말자라는 말씀, 경농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눌림이 나왔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한 문의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정혁 매니저님,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